뉴욕주 메디케이드 취득 자격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? 메디케이드 자격 및 소득 요건.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을 위해 연방 및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종종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혼돈되기 쉬운데, 메디케어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.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메디케어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메디케이드는 모든 연령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. 메디케어는 연금을 통해 환자가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50개 주 모두에서 규정이 대체로 같습니다. 그러나 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비 부담금은 거의 없습니다.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을 위해 연방 및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병원 내원, 입원, 양로원, 데이케어, 홈케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며 처방약까지도 커버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뉴욕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결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고 SSI, 보조금 보장소득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 수준 FPL의 138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 FPL 소득 기준 이외에도 일정 소득 기준을 넘지 않고 그 소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. 혜택 부여의 판단 절차를 위해서는 다음 항목이 필수 조건입니다. 미국 합법 거주 및 뉴욕주 거주자, 거주 상황 증명, 결혼한 경우 혼인 증명, 사회 보장 번호, 나이, 장애, 결혼 여부, 가족 규모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달라지며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자산 및 고정 수입도 자격 결정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인의 경우는 재정적인 요건이 더 완화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은 가족이나 가계 규모에 따라 FPL의 138%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 이하 가족 구성원별 빈곤 수준 FPL 기준 차트를 참고하세요. 좀 더 정확한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이하의 URL을 확인해 주세요. https://www.health.ny.gov/healthcare-medicaid-income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메디케이드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. 기혼자일 경우 양쪽 모두의 서류 필요. 신분 및 합법 거주 자격 증명, 택일, 여권, 시민권 증서, 영주권, 수익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, 웰페어 수령 증명 서류, 분실하신 경우 재발급 요청 877-21213, 집소유 증명 서류, 택스 보고 서류 등. 뉴욕주 거주 증명, 렌트비 영수증 및 계약서, 유틸리티 빌 등. 은행 잔고 증명, 최근 3개월치 은행 스테이트먼트. 그 외 해당자에 한해서 건강보험, 블루크라스 블루쉴드, AARP, 핍, HMO, 엣세터로, 메디케어, 생명보험 가입 내용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엑스트림케어는 개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최상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718-461-9601로 문의주시거나 info@care.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